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초인류 정상국가를 이루기 위한 대장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대 전환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자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동시에 안착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무너진 원칙과 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도 없습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서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 난민이 되고 월세 난민이 되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국민 배신의 폭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집 가진 사람은 집 가진 사람대로,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대로, 아무도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늬만 진보인 정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실정과 실책은 일부러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자리, 원전, 세금, 교육, 주택, 코로나 대책, 최저임금, 기업의 근로시간과 사법정의, 공공기관 공공요금 등등 국민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총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얽어매고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와 국방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뤄놓은 눈부신 성취를 단 4년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무능 외교, 당연한 국익도 지켜내지 못하는 양다리 외교,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는 비아냥에도 앵무새처럼 북한 대변인 노릇하는 굴종적 대북 정책, 우리 국민이 불태워져도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는 무책임 안보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나라를 정상화하고 나아가서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는 길에 매진해야 합니다.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자식을 교육시켰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피값으로 국방을 현대화했습니다. 잠시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는 고단한 노동의 어려움을 참으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DNA에는 초인류 정상국가라고 하는 세계사적 성취를 이룰 꿈과 희망과 그리고 여기 내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난 4년간 일탈하였을 뿐입니다.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과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 풀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기만 한다면 미래를 주도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는 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모든 구상과 정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다섯 가지 핵심 방향부터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정권 교체는 시대 정신의 명령이고 우리 모두의 지상 과제입니다. 정권 교체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길이고 또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며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길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서 국민의 요구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정권 창출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후보들과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회복. 민생 회복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자녀 교육 걱정 없는 그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의석수로 무도하게 가로막는다면 대안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공정, 정의, 그리고 자유가 살아 숨쉬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간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행복 세상을 열겠습니다. 셋째, 경제 회복. 우리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응축된 우리 국민의 역량이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짜겠습니다.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역동성이 국민들 삶의 질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방경제 실현하겠습니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 인간 혁명의 제5 물결을 주도하는 신세계를 열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저는 해봤습니다. 길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 일으켜서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외교, 안보, 국방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격을 되살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협력할 것은 확실하게 협력하고 싸울 것은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맞서서 버티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가짜 평화와 맞바꾸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복지 민주화.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복지 민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복지의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고
우리 국민의 인간적 존엄이 달린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모든 분들께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복지 전달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간 존엄의 기본권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핵심 방향의 상세한 내용,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모적 정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봄바람 같은 정치, 가을 햇살 같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고 번영의 훈풍이 온 나라에 가득할 때까지 초인류 정상국가로 향하는 저의 여정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정상국가를 만들어 초인류 정상국가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네. 저 바닥에 앉는 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정말 국민들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길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데도 잘못 가고 있고 잘못 가면서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고치질 않으니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내서 우리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고 자기 집 살기 살 수 있는 자기 집 만들기 좋은 사회, 또 세금 때문에 집 하나 있는 것도 부담이 되는 그런 사회, 자녀 교육시키기 어려운 사회, 결혼하거나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려운 사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장정을 오늘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략적인 방향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나라 살릴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회를 만들어서 가급적 빨리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죠. 대표님, 그 야권 유력 주자들 중에 비전을 이미 밝히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황교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으로는 되질 않는 것이죠. 경험이 필요하고 또 국민의 삶을 아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책임자로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고 또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실수해서는 안 되고 또 다시 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그 뒤에 이제 총리 권한 대행으로서도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를 했습니다. 뭐 지금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 몫을 다하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통해서 입법까지 같이 동참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빠른 시간 안에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삶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대표님 어제 이전에 홍준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총선이랑 좀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께서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주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그 책임은 다 저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감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 점들은 철저하게 고치고 또 장점은 살려서 결국 국민을 지키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과거에 저는 죽었고 이제 각 성찰을 통해서 바뀐 제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또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라 살리는 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여 공격 투쟁에 대한 반성인가요? 대여 공격 투쟁에 대한 반성. 뭘 강경 투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강경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한다면 아마 2019년 내 일정의 일련의 과정들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2019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거법까지 무도하게 개정을 하고 공수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법 개악을 하고 있어 검찰 개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소미아는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외쳤던 공정과 정의를 상징하는 조국 세우지 않았습니까? 조국의 민낯이 국민들에게 다 드러났는데도 거짓말, 남탓, 내로남불하면서 버티다가 결국 국민의힘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2019년도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내에서 치열하게 투쟁했지요. 물밑 협상도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신용뿐 결국은 자기들의 뜻대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였습니다. 또 정책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어요. 지난 2019년을 돌아보면 정책을 내놓은 정당은 우리 당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 공약은 내놨죠. 그렇지만 평상시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냈던 당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투쟁도 했고 정책도 만들었고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원내의 협상도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안 되고 계속 반민주적인 이런 행태를 이어가고 무도하게 가고 여러분 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4 플러스 1 협의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엉터리 조직을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해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행동 어떻게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먼저 광화문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도 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뭐 10월 2019년 10월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서서문으로 빠져나가고 뭐 종로로 빠져나가고 뭐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서 운신할 수 없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국민이었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데 제1야당이 그래 책상에 앉아서 국회 안에 앉아서 되지도 않게 무도하게 법 통과시키는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강경보수입니까? 그걸 왜 강경, 누가 그걸 강경보수라고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을 지키는 게 강경보수라고 하면 저는 그런 강경보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장애 집회할 때 범법한 일 없습니다. 과거에 민주당 저쪽에 있는 분들이 집회할 때는 할 때마다 불법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단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많은 투쟁 과정에서 저희들이 불법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강경투쟁입니까? 집회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폭정을 이어가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걸
강성 보수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은 극 뭐 강경 좌파의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의 노름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실 국민에 대한 모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요. 이제 뭐 다른 후보이신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빨리 당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통지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도 같은 입장이신지가 궁금하고 윤 총장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다른 분은 이제 당 밖에 있는 분들 들어오라는 거였고 지금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윤 총장이 입당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하면 모든 분들이 다 힘을 합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윤 총장도 들어오고 또 최 원장도 들어오고 다 힘을 모아서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 합당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함께 뭉쳐서 꼭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고 또 나라를 위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좀 뭐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의 독주 또 그 검찰 개혁을 가장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어제 출판 기념회 하셨는데 대체로 여론의 반응이 그 총선 아직도 참패 책임을 묻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님 어제 이렇게 그 두 번 실패를 하지 않으신 분이다. 뭐 대입이나 사법시험이나 다 이렇게 다시 도전해서 꼭 성공했다고 하셨는데 시험은 본인이 원해서 도전하면 되지만 이 그 정치적인 도전은 국민이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데 국민이 다시 기회를 주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정치하면서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저를 돌아보고 저의 부족한 점들을 살펴서 정말 내가 뜻했던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그런 모멘텀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을 실패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것도 스펙으로 인정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패 스펙.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도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우리 저 입시도 마찬가지고 또 취업도 많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뭐 2년 3년 애써가지고 실패한 그 경험은 사실은 일류 대학 들어가서 마치는 것보다도 더 평가를 해줘야 될 거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외 연수 가서 뭐 한 것보다도 더 평가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패했는데도 자기를 반성하지 못하는 이런 분에게는 이런 사람은 이제 사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지난 실패를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죄인이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저를 성찰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이 나라는 점점 더 잘못돼가는 그런 과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관련한 의혹이 부인이 직접 해명을 하면서 거론이 됐거든요. 과거에 당시에 이제 검찰 조직에도 계셨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었잖아요. 그런 관련 의혹들을 과거에 알고 계셨었는지 과거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의 팩트가 뭔지 이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인도 밝히겠다, 명백히 밝히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의혹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폄훼하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정말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사람을 특히 이제 우리 지도자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바른 사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예. 예. 대표님 예전에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당이 선출되시고 한창 당대표 오르실 때는 이제 범야권에서 지지율이 1위셨는데 지금은 범야권에서 지지율이 그 중위권 그룹에 계시거든요. 예. 좀 지지율을 다시 좀 상승시킬 어떤 그 보관이나 모멘텀이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 그것에 1위 1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상당 기간을 뭐 지지율 1위였지만은 또 그 밖에 이제 그 뒤에 바뀌었지요. 또 뭐 다른 경쟁자들도 그랬던 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지율이 아니라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는 민생을 챙겨내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는 것이 지금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하면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다시 보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이제 국정 전반에 관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제가 다 경험했다. 그것도 이제 책임자로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정말 말이 아니라 실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그동안의 역량을 쏟아부어서 나라를 되살리고 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좀 되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윤석열 전 총장 가처분 문제 다른 사건 관련은 혹시 윤우진 전 영상 변호사단 건가요? 제 기억에는 그것과 관계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아마 그 좀 돌이켜 보면 뭐 저 우리 절차에 따르지 않은 뭐 이런 조치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징계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 뭐 대충 질문이 다 됐습니까? 예. 출마하실 때 혹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뭐 하나 말씀해 주시고 출마하실 그 논의를 하실 때 원내 인사들과 논의나 교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민생 회복을 위해서 의석수로 막는다면 대안으로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어떤 대안인지. 지금 이 정부가 의석수를 가지고 마음대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반민주적 행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에게는 이런 경우에 대한 견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안 되도록 국민들을 설득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아마 힘을 모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아무리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 될 때의 대안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아까 뭐 세 가지 물어보셨는데 뭐 출마할 때 혹시나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제가 1년 넘게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 그때라도 나라가 조금 이제 정상화되는 잘못된 것들이 좀 중지되고 고쳐지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것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정부는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어쩌면 다시 우리가 이 생각하던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그것도 또 다른 무책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1년 넘는 그 성찰을 거쳐서 다시 이제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원내 인사들과 교감이 있으셨나요?
뭐 당내 인사들과는 늘 저 교류하고 교감하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논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고 계신 유일한 주자신데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상임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행사해야 하고 보시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면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러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뭐 물론 이제 그 국민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없던 그런 장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기 구속 그것도 연세 많은 분들에 대한 이런 사례 없었습니다.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국민들 중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면도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는 계속 뭐 제가 알기로는 4년 뭐 3개월 이렇게 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면의 필요성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됐죠? 예, 수고들. 아까 윤석열 검사 징계 사유에서 절차를 안 지킨 게 있었다는 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 안 지킨 게 있었단 말씀인가요? 뭐 제 기억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절차를 안 지킨 건가요? 제가 지금 이제 오래돼서 뭐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검사들이 사건 처리함에 있어서는 절차가 있어요. 우선 저 내부에서 그 조율 과정을 거치고 또 필요하면 뭐 이제 상부에 보고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일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만 필요하면 제가 또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벌써. 자 이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7월인데 뭐 또 새 계획들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국일보. 자, 예, 보세요.